금년의 주역은 우리나라 국운이? 천하동인. 알겠어요? 또 우리나라 국운이? 에? 이상한 것이 대장동 게이트에 이 회사 이름을 썼다는 거. 이게 금년 우리나라 국운이야. 임인년. 알겠죠? 임인년 국운이 왜 거기 나오냐 이 말이야. 이 천하동인은 잘 보세요. 응? 요거야. 요캐가 주역의 13번째. 에? 13번째 괴. 요거는 14번째 괴야. 알겠죠? 14번째 괴. 그러면은 요하 요것은 화천대유는 요거야. 요거는 요거 반대죠. 그러면 요거는 이 천하동인은 요게 뭐예요? 주역에서 태양이야. 요게 뭐예요? 하늘이야. 알겠죠? 주역에서는 이게 천이야.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거, 이거는 주역에서 뭐예요? 무슨 괴? 이거와 똑같은 괴가 있어요. 요 주역에서 이거를 천지비괴라 그래. 이거 우리 배웠죠? 이게 주역이 11번째 있는 괴야. 11괴. 괴란 말. 그럼 이 천지비괴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요것도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는 수채 땅이 있어. 맞죠? 비슷해, 안 해? 이거는 태양이니까 가운데만 열려있지. 그때는 태양이야. 요거는 밑에가 땅, 하늘과 땅이고, 요거는 하늘과 태양, 그게 차이야.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이거는 천과 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천과 태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주역으로 사, 회사 이름을 뭐 화천대유로 했을까? 어디? 요거 잘못 썼다. 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거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천이야. 그죠? 여기가 뭐야? 태양이란 말이야. 태양. 쓰다 보니까 괴상을 쓸때 조심해서 해야 돼. 자, 이건 태양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어. 그럼 이거는 주역에서 무슨 괴지? 지천태 괴야. 지천 태괴. 그죠? 지천태 괴는 어떻게 생겼어? 지천태 괴를 좀 위로 써야 되겠다. 지천대계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 땅이 위에가 땅, 밑에는 하늘. 이렇게 돼 있죠. 에? 그래 이거는 여기는 지고 여기는 하늘. 그죠? 요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운명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보이죠? 이것이 금년의 우리 구군이야. 금년 구군이 이렇게 들어서 있단 말이야. 이게 이민년이 아주 어둡고 전쟁이 일어나는 해에 구군이 이렇게 세게 들어와 있어. 그럼 여기에 관계된 자가 지금 대통령이 나와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상호를 이렇게 짓다는 거 나도 그것은 여야의 무슨 역술인들이 붙어있는지 몰라도 굉장한 사람들이 공사를 한 거야. 일반 수가 낮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천화동인은 1호, 2호, 3호, 4호 주지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1조 단위를 벌어갔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화동인은 이게 뭐예요? 천지비케. 이 우리 금년 구군이 여기로 가면은 끝장이야. 일로 가면 끝장이야. 일로 가면은 천지비케로 이거 마찬가지. 천화동인은 이 행운이 천하동인은 뭐가 있냐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빈자는 더 빈자가 돼요. 이런 구분이란 말이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늘이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그 밑에 있다 보면은 집구석이 소란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오는데 그 말을 위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 안 들어버려요. 이런 사람을 뽑느냐? 이런 사람을 화천대유. 이 대유는 큰 태양을 말해. 하늘에 큰 태양이 있다. 태양이 위에 있잖아 봐. 화천, 불은 하늘에 있고 태양은 이 하늘은 위에 있고 태양이 위에 있고 하늘은 밑에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늘은 밑에 있고 태양은 위에 있다. 이런 형국입니다. 이 형국을 지천태계. 안 되는 일이 없어? 태평한 괴란 말이야. 그럼 이 태평괴니까 이게 화천대유가 되려면 허경영이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금년 구군이 언제나 구군은 둘로 쪼개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타나 동시에.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면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아침에 가족을 탁 데리고 자기가 평생 키운 그 7살짜리 8살짜리 아들 하나 딸 하나 태우고 자기 마누라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데 죽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딱 놓여 있어. 아니 저 동 강릉에서 잘 가족끼리 놀다가 저 터널 안에 딱 서울로 다 와가는데 들어오는데 뒤에서 버스가 졸은 운전수 있었지?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일가족 다 죽어.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 그 터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가는데 꼬마가 아빠 나 오지 마려. 나 좀 세워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인마 지금 차도 잘 빠지는데 뭘 화장실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 휴게실로 가야 되겠어? 그 아들 때문에 휴게실 간 사람은 그날 거기서 안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그 소변 한번 보겠다는 애 말 듣고 휴게실을 찾다가 사고가 안 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가 정말 여유 있고 돈도 많고 자상한 아버지야. 그러면 가져가고 여행을 갔다 왔다 여름에. 오는 길이지만은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금년 1년도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두 갈래 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를 택해야 되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 물정도 모르고 나와서 뭐 외운 거 가지고 막 드들거리는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대한민국 쏙밭을 만드느냐? 천하동인으로 가느냐? 이 사람들은 전부 구속이 돼요. 줄줄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 맞아, 맞아.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회사가 구속되나? 맞아, 맞아. 이 천하동인은 1호든 2호든 3호든 4호든 지금 정신이 없잖아. 줄줄이. 아,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냥 내 죽여라. 이 소리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화천대유는. 오면이 살아있는 법인이고 돈이 있어요.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이 화천대유 허경영이가 일로 가면은 그냥 여러분은 내가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세계 통일의 길로 가는 거야.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은 내 것이 예언도 하지만은 주역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나와가지고 나라를 절단 내는 거야, 그냥. 747 비행기 전에 후에 뭐 비행기가 나와서 콩코드 나와서 안 나와서. 콩코드 비행기가 왜 없어졌어요? 콩코드 비행기가 왜 없어진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경영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눈 감고 가는 장님들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야. 아까 그 성공한 그 부잣집 아들이 자기 마누라고 애 둘 데리고 해외, 저 여행 갔다 오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 맞아, 맞아. 알겠죠? 그래서 얘들이 뭐를 조심해, 천지빚께는. 돈이 많단 이 자들이 돈이 더 많이 생겼어. 의외로 돈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잖아. 근데 여기 피해자가 있는 거야. 이게 국민이야. 이게 국민이란 말이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부자가 될 때는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정도는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안 해요. 그러다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돈을 더 벌겠다고 샀다가 그냥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큰 이익이 올 때는 항상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큰 이익이 올 때는 반사적으로 재앙이 그 뒷면에 동전 뒷면처럼 붙어 있어요. 무슨지 알죠? 그래서 잘 나가는 집안은 그 아들이 갑자기 자살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재벌 이 세들이 간혹 가다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나가는데 꼭 그게 뭐가 수반돼 있어? 큰 불행이 붙어 있어요. 호사다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자가 되거나 돈이 많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병이 나서 죽거나. 응?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 봐. 그냥 노다지 잡혀 가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 돈이 많았어. 돈이 많았어. 항상 돈 잘 나가는 옆에는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부자는 조심해야 되죠? 네, 조심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 역성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알죠? 자, 천지 빚기 하늘이 위에서 마누라 계속 누르면 마누라 보따리 사서 이혼할 수도 있지. 마누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집 나갈 수 있지.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밑에 있는 마누라가 계속 눌려있을 거 하나 뛰쳐올. 그러니까 집구석이 그냥 망한다 이 소리. 천지비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너무 이익을 많이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적당히 봐서야지. 너무 이익을 많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주워 모으는 것보다 예산에 껴서 국민한테 논아주는 일이 시급해. 그러면은 허경영